찌찌핑핑 와우! 나 변신했어! 진짜 완전 변신했는데? 멋있지? 와우! 하이디 이제 저거 타는 거야 그러면? 그렇지 당연하지! 진짜 타는 거야? 야 나 보는 거 잘, 타는 거 잘 봐라 너! 진짜? 나도 타고 싶은데 어? 근데 너 맞는 숙제가 없어져 어? 아 그래도 나 탈 수 있어! 일단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뭔지 그리고 궁금한 거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. 좋아. 와 이거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이거 타고 싶은데 일단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. 아 이것은 제트서프라고 해갖고. 네.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로 가는 네. 기존에는 이제 모터로 가는 모델이 있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. 전기로 해서 소음 없이 가는 우리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거. 전기로 가면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같이 이제 모든 게 방수 처리가 되고요. 와우. 이 배 위에 배 안으로 물은 들어오지 않아요. 와. 이 배터리 자체도 이거를 물에 넣는다고 해도 전혀 전기가 감전되고 합선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와, 신기하다. 이렇게 들어와서 접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전기가 흘러나오질 않아요. 와! 끈덕이 탈 수 있겠다. 그럼 아까 소음 없이라는 게 우왕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?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 차 현상이 없기 때문에 진동이니 뭐니 그런 건 없고 그냥 자체 모다 돌아가는 스크로 돌아가는 정도의 소리는 날 수 있어요. 소리는 나야죠. 스크로만 돈다고 보시면 돼요. 저 같은 초짜가 이거를 아까처럼 멋있게 타려면 얼만큼 걸릴까요?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너무 커요. 네. 왜냐하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뭐 제가 본 사람들 중에 현재까지 두 분은 그날 이거 뭐예요 하고서 일어서신 분이 두 분 계세요. 와우. 네.
하이디 너 정말 너무 못하는데 근데? 너 완전 누워서 요양하고 왔잖아 이 바보야. 너 일어나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너 완전 누워서 가만히 있다 왔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아.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나 봤지롱. 나 하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지마, 네가 잘 탈 수 있으면 얼만큼 잘 탄다. 나 잘 탈 수 있지롱. 나 잘 탈 수 있어. 나 한번 타볼래. 친구들 두고 보세요. 도켓도 못 탄다 못 타나 되게 해놓고 나한테 막 하이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 너무 무서워. 나는 그럴 일 없지롱. 하이디 두고 봐. 내가 정말 잘 타가지고 내가 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. 나 이제 다 봤어. 나가봐라. 이게 지금 콧물이 짠 거지 바닷물 짠 건지도 모르더라. 몰라. 나 잘할 수 있어. 나 한번 타볼래. 그러면 우리 도켓도 잘 타는지 한번 볼까요? 친구들 한번 봅시다. 친구들 잘 보라고 내가 세계 최초 고양이가 제트서프를 타는 거를 보여주겠어. 제트서프를 탈 수 있는 거야. 이거는 내가 인정해준다. 저거 진짜 실제로 타면 진짜 무섭거든요. 엄청 빠르고. 야 뭐가 무섭냐? 하나도 안 무섭더라. 나처럼 손을 이렇게 놓고 탔어야지. 아 정말. 야, 손 놓으면 바로 빠지거든. 너는 누워 있었잖아. 아니야 원래 초보 치고도 나 되게 잘한 거 물어봐. 어쨌든 나 오늘 되게 즐거웠는데 넌 오늘 어땠어? 나 오늘 정말 재밌었어. 특히나 이 광안리를 바라보면서 제트서프를 탄 기억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. 다음에 또 타러 오자. 여름에 타러 올까 우리? 진짜 여름도 괜찮고 겨울도 괜찮고 다 괜찮을 것 같아. 좋아. 어쨌든 오늘 광안리도 보고 제트서프 진짜 도끼 너무 멋있게 타는 것도 보고 나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. 나도 너무 재밌어. 나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하이디? 살 빠진 것 같지 않아? 나 제트서프를 위해서 살을 좀 뺐어. 좋아. 그럼 어쨌든 친구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곳을 여러분 초대할게요. 안녕. 안녕.